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완이 끝났네요. 자, 투로 들어갑니다. 706쪽 2번. 2번 아래 자산의 고가 양수 적가 양도. 이번에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취득가액이죠? 자, 그러면 단순 계산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 자, 그럼 특수 관계인과 짜고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양도합니까? 저가 양도. 양도가 포인트예요. 낮은 가격으로 팔고 어떻게 취득합니까? 고가 취득. 고가 취득. 취득을 뭐라 그래요? 양수. 저가 양도. 고가 양도 하면 틀려요. 자,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팔고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면 양도 차익이 감소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낮게 팔고 높게 취득하고 친인척과 짜고 특수관계인. 그래서 저가 양도 고가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양도소득세가 부당히 감소됐다고 뭐할 때? 인정될 때. 인정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주세요? 시가로 적어준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인정될 때만. 자, 밑에 봤어요? 기억.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부터 밑줄 그어 높은 가격으로 매입. 매입 취득이잖아. 높은 가격으로 매입.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면 안 돼요. 높은 가격 매입.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고가 양수. 그 다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낮은 가액으로 양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저가 양도. 양도할 때 오른쪽으로 가죠. 니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걸로 인정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하겠다. 그럼 디귿이 가장 중요한 숫자네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에 뭐다? 100분의 5 상당하는 금액 이상 차이 났을 때는 양도세를 재계산하겠다. 시가로. 그럼 시가가 뭐냐? 시가는 상속세 증여세법에 만들어 놓은 시가를 양도세에서 준용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미음은 뭐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걸로 인정될 때는 중요한 게 뭐다? 시가로 계산한다. 자,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입니다. 출발이 뭐라고요? 양도입니다. 증여가 아니라 양도다. 시가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를 친인척 간에 양도해서 돈을 받아야죠. 거래가액. 9억이야. 그럼 갑 입장은 무슨 양도다? 저가 양도. 남에게 팔면 10억이잖아. 특수관계인에 팔으니까 9억에 팔았잖아. 저가 양도. 그럼 부당행위라고 인정될 때는 시가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럼 일단은 차액이 얼마다? 차액이 1억. 그럼 어디에는 안 들어가? 3억 이상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뭐를 계산해야 돼요?
시가의 5%를 계산해 봐야죠. 그럼 시가가 얼마인가요? 10억. 그럼 5%면 얼마야?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면 돼. 그럼 1억 차이 나잖아요. 5천만 원 이상에 들어가죠? 3억엔 안 들어가지만 5% 이상엔 포함되므로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얼마로 적어라? 10억. 부당이익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해서 시가가 양도가액이다. 9억은 부인한다. 중요한 거는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에 5% 이상 차이 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얼마로 적어라? 10억 시가에 의한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에서 매년 출자가 되는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1, 2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이제 문제풀이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08페이지로 들어가자고요. 꼭대기 양도차손 세 글자로 줄여서 뭐다? 결손금. 결국 손해나는 금액. 그래서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을 때는 이익나는 것도 있고 손해나는 것도 있죠. 그럼 이거는 이익에서 손해를 통산합니다. 통산하되 막 통산하는 게 아니라 소득별로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4호 소득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1호끼리 더하기 빼기, 2호끼리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차손 및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1호 소득끼리는 통산해요. 주식과 분양권은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식은 2호니까. 그러나 토지와 건물은 통산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호 소득, 1호 자산은 기타 자산까지예요. 그래서 1호끼리는 더하기 빼기, 2호, 3호, 4호와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토지와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주식은 2호니까. 그러나 토지와 취득 권리는 1호 자산이죠. 통산한다, 합산한다. 그래서 호별로 통산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 금액과는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통산을 해더라도 이제 미공제분이 남아 있어. 미공제분이 남아 있어요. 결손금이 남아 있다고요. 근데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 2월. 그래서 내년 소득에서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투기 목적. 그래서 미공제분 결손금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투기 목적이니까. 그 손해란 거는 신고하면 끝나는 거야.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 단 사업자는 공제해 줍니다. 개인은 투기 목적이니까 공제를 안 해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유예가 끝났고, 자, 08번 세율.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힘들기 때문에 출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배웠어요? 장특공제, 기본공제, 그리고 이월과세 등등등, 그리고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자, 그 다음은 이제 세율. 단독 문제에 나올 수가 있네요. 세율. 자, 세율 나왔다. 그래서 양도세 세율 구조는 기본 세율을 초과 누진이라 그래요. 그리고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다. 일명 비누. 비례세율, 누진 세율을 함께 취하고 있다. 그럼 부동산 등의 표준 세율. 그래서 기초가 뭐다? 1번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나머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미등기로 팔았다. 1호 자산. 미등기는 과세 표준의 70%.
미등기, 그러니까 등기되고 팔았을 때는 중요한 거는 보유기간을 세 가지로 나눈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에 들어갈 때는 40%, 2년 이상일 때는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을 얘기합니다. 2년 채워야 돼. 상가토지는 6에서 45. 몇 단계로 돼 있다? 8단계. 그리고 초과누진은 반드시 앞에 거는 남겨야 돼요. 과세표준이 얼마까지? 1200만 원까지는 6%. 10억이 넘어갈 때는 최대 45%. 이거를 기본세율, 초과누진세율. 앞에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박스가 나왔잖아요. 1200만 원가는 6%,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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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원 초과할 때는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45%. 그리고 위에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무조건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가 없다. 무조건 누진세율이에요. 기타 자산은 상가 토지. 조합원 입주권 1호 자산 중에 그래서 미등기로 팔면은 70%, 1년 못 채우면 50%, 1년 채우면 40%, 2년 이상 채우면 상가토지는 기본세율로 간다. 이게 필수예요. 필수. 자, 1호 자산 중에 이제 이번에 개정된 게 있죠. 올해 6월 1일부터 양도할 때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른쪽 1호 자산 중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같은 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주택 분양권 따로 계산합니다. 따로 계산한다고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주택은 등기 대상이죠? 미등기는 70%. 1년 못 채우면 몇 프로로 간다? 미등기는 70, 1년 못 채우면 오른쪽 나왔잖아요. 1년 미만도 70%로 갑니다. 1년 이상 채우면 몇 프로로 간다? 60%. 2년 채워야 누진세율로 가. 6에서 45. 그래서 1년 못 채우면 70%예요.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팔아먹을 때는 2년을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기간을 몇 가지로 구분했다? 세 가지로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단 이해는 뭐다?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만 이 법을 적용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10월달이죠? 이거를 규정 적용한다고 6월 1일 이후부터. 그래서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세금을 줄이려면 최소 2년 채우고 팔아야 돼요. 기본세율. 2년을 못 채우면 60, 1년도 못 채우면 70%. 어마어마하죠? 그럼 6개월 만에 팔았다. 70%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 10% 하면 77%가 세금이에요. 자, 그다음 더 강화된 게 뭐다? 주택 분양권이야. 그래서 분양권 전매하지 말아라. 1년을 못 채우면 70. 1년 이상 채우면 60. 2년 이상 채우더라도 60. 중요한 거는 주택 분양권은 세금 강화를 위해서 기본세율이 없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 하지 말라 이거지. 6개월 만에 팔면은 70%. 1년 채워서 팔거나 2년 채워서 팔더라도 60%를 뺏어간다는 것. 기본세율이 없어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채우면 이렇게 되지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2년을 채우더라도 60%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언제부터 파는 거?
21년 6월 1일 이후부터 팔면은 세금 폭탄 맞는다. 그 용어 정리만 하면 되고, 세율 적용 시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비교 과세합니다. 높은 세율 하면 안 되죠? 가장 큰 거. 자, 그다음 또 개정된 게 동그라미 3번이다. 항상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에 다주택자예요. 2주택 이상 2년 채웠다면 기본 세율의 몇 프로를 합쳐버린다? 20.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의 몇 프로로 간다? 30%.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기본 세율의 20. 아무런 말이 없으면 2년 채운 거예요. 주택은 2년 보유하면 기본 세율이잖아. 여기다 20을 더해. 그러면 몇 프로? 45잖아. 20을 더하면 65%까지 올라가. 30%를 이제 더하면은 뭐다? 최대 75%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단, 이 주택수 따질 때, 올해부터는 뭐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때는 비교과세합니다. 2년 미만일 때는 기본 세율 20% 또는 3주택은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그래서 2년 미만일 때는 주택은 60 또는 70으로 가죠? 이거. 2년 미만일 때는 70,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그래서 기본 세율과 비교해서 뭘로 간다? 큰 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안다. 그래서 박스가 나왔네요. 1번. 포인트는 둘다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2년 채웠다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20%도 하고. 1번. 오리지널 2주택이네. 먼저 하나 파는 거는 20을 더한다. 그리고 2번은 뭐다? 주택수 따지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뭐를 갖고 있다? 조합원 입주권. 그럼 주택수는 두 개야. 또는 뭐를 갖고 있다? 주택 분양권. 그럼 주택수는 두 개다. 뭐를 팔때 해당 주택.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20%를 안 더하는 거예요. 해당 주택.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만 포함한다. 20%를 안 더한다. 자, 3번도 원리가 똑같아요. 1번은 3주택이야. 먼저 파는 하나는 30을 더하고. 그리고 4번은 뭐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 합이 뭐다? 3. 그러니까 3주택이지. 뭐를 팔때 해당 주택 30을 더한다. 그래서 이 30이나 20을 더할 때도 법 규정이 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는 거예요. 6개월 유예를 뒀다고요. 유예를 뒀는데 다주택자들이 파나요? 버티기 작전으로 돌아갔죠? 일부는 팔았지만 버티기 작전으로 돌아갔다.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세금 내는 것보다 집값 오르는 폭이 크기 때문에 부자들은 많이 버티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세율 정리를 하시고. 자,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나요? 비사업용 토지라고 있어요. 투기 목적. 708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비사업용 토지도 2년 채웠다면 투기 목적이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채우면 16에서 55까지 올라갑니다. 박스 오른쪽 중간에. 단, 비사업용 토지가 지정지역에 있다면 또 10을 더해. 일반 지역은 16에서 55. 지정지역에 있다면 또 10을 더하면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26에서 70, 아, 6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참 복잡하네요, 그죠? 복잡하니까 시험이에요. 그래도 뭐가 돼야 된다? 왼쪽에 1번 1호자산. 1호자산이 돼야 돼요. 미등기는 70. 1호자산.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채우면 기본세율. 단 비사업용 토지는 10을 더해서 16에 55까지 올라가고 지정지역에 있다면 또 10을 더해. 그럼 20을 더한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26에서 비사업용 토지는 55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유예 규정이 없어요. 언제나 이렇게 간다. 단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올해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때는 세금 폭탄이다. 단 주택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없다. 1년 이상 채우면 60이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두 개일 때는 20을 더하고 세 개일 때는 뭐다? 30을 더한다. 그래서 주택수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수, 주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은 20을 안 더해요. 30을 안 더한다. 주택수에 포함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710페이지. 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안 해주죠? 안 해주잖아요. 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어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을 때는 다주택자는 몇 개 이상이다? 두 개 이상. 그럴 때는 뭐다? 중과세하고 20이나 30을 더하고 장특공제도 안 해줘요. 그다음 박스. 언제 팔 때다? 6월 1일 이후. 종전에는 10을 더했는데 10을 더 올렸죠? 20. 3주택 이상은 20이 아니라 30%까지 올라간다고요. 기본세율의 30. 그래서 종전에는 20을 더했어요. 10이 아니라 20으로 좀 살짝 고쳐줘요. 3주택 이상. 5월 말일까지는 뭐다? 기본세율에 20을 더하고 6월 1일부터 팔 때는 30을 더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필요 없어요. 20을 더하고 3주택은 30을 더한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는 공부하지 마세요. 출제되는 거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하나하나 다 공부하다가는 세법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 우리는 10개 맞으면 되는 거예요. 16개. 충분히 최선을 다한 자는 10개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비사업용 토지. 자, 비사업용 토지 나와 있죠? 자, 기본적인 것만 알면 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그럼 지정지역이네. 그럼 지정지역을 2년 이상 보유했죠? 그럼 2년 이상 보유하면 16에서 55. 지정지역이니까 또 10을 더해. 10을 더한다. 그럼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26에서 65까지. 거기까지. 자, 그 다음 올라가자고요. 711쪽. 양괄호 2번.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대액은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세율이 낮더라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높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1번, 2번 따로따로 계산해서 큰 것으로 과세한다. 용어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양괄호 3번. 별 딱 붙여야 돼요. 원칙은 뭘로 따진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 자, 상속받으면 절대 세율은 상속개시일하면 안 돼요. 피가 꼭 붙어야 된다.
보유 기간을 늘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율 물어볼 때 상속 피가 꼭 붙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1번은 필수, 그다음 2번도 필수잖아.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이월과세. 세율이나 장특공제 보유기간을 따질 때는 전 시간에 배웠죠? 취득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자, 부가 사망합니다. 자, 상속을 받네요. 건물. 상속받아서 상속인이 양도를 합니다. 그럼 보유기간을 따져야죠? 자, 돌아가신 분이 3년 보유하고, 그리고 상속받아서 6개월 보유했어. 그리고 양도했다. 그럼 보유기간은 6개월이다, 3년이다, 2년 6개월이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상속. 세율을 물어볼 때는 3년 6월. 그러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3년 이상 보유해 주죠? 이럴 때는 6개월로 간다는 것. 그래서 장특공제를 안 해줍니다. 6개월로 보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따진다고요. 단, 가업상속은 3년을 더해주고,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일반적인 상속이에요. 장기. 그럼 세율이 몇 프로야? 6개월로 따지면 건물이잖아. 6개월로 따지면 1년 미만이 몇 프로야? 50%. 3년 6개월이니까 기본 세율로 간다 이거죠. 6%에서 45. 이렇게.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는데 50%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6개월로 보면 50%. 소급 적용하면 3년 6개월이니까 이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장특공제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6개월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보유기간 아주 중요한 거죠? 자, 9번. 이번에는 미등기다.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 그래요. 미등기라 그런다. 그럼 미등기로 팔 때는 불이익이 있겠죠? 양괄호 2번, 박스 1번, 비과세도 안 해주고 감면도 안 해준다. 투기꾼이니까. 그 다음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도 안 해준다. 그리고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중과세율 몇 프로를 적용한다? 7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세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근데 4번 하나 만들어요. 미등기로 팔더라도 추계할 때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한다. 배제한다가 아니라 추계할 때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을 합니다. 계산공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부동산 등기되면 몇 프로 공제한다? 3%. 미등기는 0.3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한다. 0.3%만큼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양괄호 3번.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안 주겠다. 그래서 1번은 장기 할부. 단기간이라 장기 할부. 그래서 이거는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분양권 양도했어요. 분양권 양도 1년 이상. 분양권은 등기가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 2번은 법률의 규정. 이거는 소송 중에 있어. 등기가 불가능하죠? 그 다음
3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교환분합 농지 농지. 그리고 4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주택 무허가 주택이에요. 불가능하죠. 등기하고 싶어도. 그다음 5번, 6번은 뭐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본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1번, 2번, 4번입니다. 1번, 2번, 4번.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나오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은 미등기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게 정답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죠. 3번. 농지, 농지, 농지는 농민 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안 본다. 그리고 5번, 6번은 뭐다? 미등기잖아, 역시. 도시개발 사업.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중심은 뭐를 잡아야 된다? 1번, 2번, 4번.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은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불이익을 안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등기까지 끝났네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